네, 오늘도 역시나 여러 가지 일정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먼저 미국 관련 일정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밤에는요. 뉴욕의 연은 총재가 연설에 나서게 됩니다. 최근 뉴욕의 연은 총재는 자산 매입 축소가 끝나기 전에 기준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라는 강경한 발언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밤에 어떤 좀 발언들이 나오는지 잘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오늘 세계 곡물 수급 전망치가 발표가 됩니다. 최근 옥수수 가격이 급락을 한 바 있는데 관련해서 어떤 수급 동향이 나오는지까지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오늘 유로그룹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최근 제닛 옐런 장관은 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에 대한 지지를 밝히면서 월가의 비판을 들은 바 있는데요. 또 주말 사이에는 다자간 개발은행에 친환경 투자 확대를 촉구할 것이다라는 언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늘 밤에 어떤 언급들 나오는지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전기차 충전 요금이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예, 급속 충전 요금이요, 37.2원이 인상이 된다고 하는데 관련된 또 여론들이 어떻게 좀 반응을 하는지까지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수도권 특별 방역 회의를 긴급 소집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 회의에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요. 역시나 잘 체크를 해봐야 할 일정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